오늘 서울신문 2024년도 6월 20일자 기사인데요. 제주도는 중국섬, 대만 언론이 뼈아픈 지적한 이유라는 기사입니다. 참 뼈아픈 기사네요. 우리 정부가 좀 국민들의 정부가 반성을 해야 될것 같아요. 대만 언론이 제주도의 투자 이민 제도가 제주도를 중국인들의 섬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대만 자유시보는 19일 제주도가 중국섬이 된다. 한국 정부는 혼란을 수습하느라 분주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제주도의 상당수 유입된 중국인 규모의 한국의 투자 이민 제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자유시보는 2008년 한국은 중국인을 상대로 무자비 여행을 허용했고 제주도에 중국인 대규모 투자 이민 열풍이 불비치한 것도 이 시기라면서 중국 개발 업자들은 테마파크, 카지노 그리고 고층 호텔,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제주도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많은 중국 투자자들이 투자 이민 제도를 이용해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것은 물론이고 자국민들의 관광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해 제주 땅을 사들이면서 중국인 사이에서는 제주도가 중국섬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말이 농담처럼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한국만 몰랐네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 2019년 말, 그러니까 문정부 시대 때네요. 제주도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땅은 2,254만 8,255명인 제곱미터이며, 이중 가장 많은 땅을 가진 외국인은 중국인으로 확인됐다. 2019년 기준 중국인이 소유한 제주도 면적은 약 981만 제곱미터, 서울시 중구의 996만 제곱미터 면적과 비슷하다. 중구 명동 그쪽 땅과 비슷하다. 비율로는 외국인이 소유한 제주도 땅 중에 43.5%가 중국인 것이다. 절반이 중국인이 샀다는 거죠. 자유시보는 중국 개발 업자들이 테마파크, 카지노, 고층 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짓겠다며 제주의 땅을 계속 사들이면서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됐으나 경기 침체로 자금줄이 끊기자 제주도 곳곳에 흉물이 남아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됐군요. 매체는 실상 대규모 프로젝트에 백지 수표를 써온 중국 투자자들은 최근 몇년 사이에 중국 부동산 경기 위기가 계속되면서 자본 공급이 끊어졌고 프로젝트 중간에 투자를 처리하면서 고층 호텔, 아파트 등이 흉물로 전락한 사례가 해외까지 확산하고 있다. 제주 녹지 국제병원을 언급했습니다. 제주 녹지 국제병원은 제주도 외국인에게만 진료하는 조건으로 허가된 국내 1호 영리병원이었다. 병원과 콘도 요양시설을 한데 갖춘 제주도는 의료 관광 개발 프로젝트였으나 지금 문제가 발생해 사업 추진이 좌초됐다. 결국 법정 개원 기한이 만료됐고 개설 허가 취소됐다. 국내 자유시보는 중국인이 제주도에 자리잡게 된또 다른 원인으로 한국은 낮은 이민 문턱을 꽂았다. 국내 장기 체류하기에 발급받는 F2 비자는 약 5만 원만 내면 발급받을 수 있고 F5 영주권 비자는 15억을 투자하면 받을 수 있다. 이는 최소 투자 비용이 14억이 드는 미국이나 호주 등 국가에 비해 문턱이 비교적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많이 사기도 치고 그랬죠. 자유시보는 투자 이민 제도를 활용해 한국에 온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70% 넘어서 쓰는 등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 큰 문제가 됐다. 이에 한국은 2023년 뒤늦게 투자 이민자들의 투자액을 높이는 등 혼란을 수습하느라 바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좀 묻기 시작했죠.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대만의 자유시보가 제주도가 2008년 한국을 중국인 상대로 무자비 여행 허용을 했고 제주도에 중국인의 대규모 투자 이민 열풍이 불기 시작했으며 중국인들은 투자 이민 제도를 이용해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제주도 땅을 사들여 중국의 섬으로 변했다고 농담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빌딩이나 부동산 매입 시 거의 자본권 없이 한국이 이렇게 중국에 들어있는 은행에서 대출 90% 받고 한국 건물을 산 다음에 자기는 10%만 내고 이렇게 산 다음에
얼마 후에 그걸 팔아가지고 되팔아가지고 두 배 세 배씩 이득을 남겼죠. 그리고 백지 수표로 투자한 중국인들은 부동산 경기가 위기가 계속되자 프로젝트 사업을 처리하고 흉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우리나라의 중국인들이 빈손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할 때 문정부는 국민 강남 사람 죽이고 국내 재벌들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죠. 우리 국내 사람들 죽이고 세금 물리고 그 날을 칠 때, 그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뭐, 100억짜리 건물이면 10억만 가지고, 저기 100억짜리 건물 사고, 그거 몇 달 후에 팔아먹을 때는 뭐, 200억, 250억씩 뭐, 그렇게 두 배, 세 배 장사를 해서 팔아먹고 이물 남기고 갔다는 거예요. 참, 국내 저기 강남 사람 죽이고, 기업들 벗겨먹고 이 날을 칠 때, 중국인들이 이렇게 한국에 와서 엄청난, 이 방법을 이용해서, 대출을 이용해가지고 빈손으로 와서 땅 주고 헤엄치기, 그런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윤 정부 들어와서 이제 이것이 말씀이 되자 이제 뭐 잡고 이것에 대해서, 문턱을 이제 높이고 이제 그러고 있는 중이죠. 오늘 서울신문 2024년도 6월 20일자 기사, 제주도는 중국섬, 대만 언론의 뼈아픈 지적한 이유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